네, 오늘은 좀 태양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태양광 관련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어쩔까,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유가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지만 태양광 자체적인 뉴스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태양광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레모니스터즈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레모니서치의 날이네요. 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요. 네. 어느 위치에 있던 건, 네. 네, 어느 시간에 돼 있던 건,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을 항상 꽉 채워주시는 우리 레모니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은 태양광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네. 옐런 장관의 발언 때문에 오늘 또 관련주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일단 원론적인 얘기죠. 네. 지금 옐런 장관이 와서 저희가 이제 약간 설레발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통화 스와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이 오셔야 뭔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나왔던 얘기가 일단 중국의 의존도와 관련된 공급망을 배제하겠다. 입장 쪽에서 히토리나 태양광 패널 같은 핵심 제품 쪽의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 네. 동맹국과 협조하겠다. 그중에 하나는 너희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공급망 재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약간 편가르기가 시작이 됐죠. 네. 러시아, 중국과 나머지 쪽에 우리 편에 붙어라라고 하는 이런 약간 좀 양분적인 입장이 돼가는 기조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는 것보다 그냥 그거죠. 들어와라. 아니면 뭐 이런 분위기. 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쪽에 대해서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한 현실을 더 직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입장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공급망이 지금 한때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이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공급망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각을 태양광은 그냥 작은 거고요. 네.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간 편가르기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들과 같이 같은 뜻으로 움직일 만한 나라들을 좀 구분하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와 함께 이 태양광 이야기가 나온 거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재단하시는군요. 아, 네, 왜요, 맞습니다. 왜요? 네. 예, 그런 얘기 핵심적인 게 그런 내용이죠. 네. 네. 아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요. 또 이거는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네. 미 하원의 입장이 내달 대만을 공식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네. 약간 그 산업 안에서 탈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좀 심화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또 이제 반도체 법안 관련된 쪽도 이제 통과를 기다리면서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거기 단서가 있죠. 중국에 투자하게 되면 지원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언들이 좀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일단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시키는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다라는 쪽에서 갈등의 골은 깊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중국 쪽을 그렇다고 또 교역 비중이 아직까지는 큰데 안보는 미국 또 실리는 경제적인 건 중국을 보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어디에 또 어떤 맥을 두고 가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강요하고 있는 상대방들이 더 무섭죠. 아, 그게 더 지금 한국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놓을 순 없고 비중 조절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안에서 기로에 놓여 있는 지금 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런 미국만 체크할 게 아니라 폴리실리콘 가격도 같이 봐야 되는데 최근에 OCR을 포함한 태양광주들이 상승했던 그 배경이 이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가장 우위를 점한 건 중국 아닌가요? 중국입니다. 네. 중국 때문에 다망 태양광 쪽은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기술력을 상대적으로 좀 갖고 있던 업체들 빼고는 네. 약간 좀 어지간한 포지션을 갖고 있던 업체들은 다 한번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일단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쇼티지에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쇼티지 우리는 그럼 빨리 설비 투자해야겠네 중국 업체들이 설비 투자 강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연 18만 톤에서 올해 35만 톤
돈 되겠다 싶으면 네.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요. 네. 바로 드라이브를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또 2060 탄소 중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 쪽에서 2025년까지 전력 생산량의 3분의 1을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태양광 설치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자국 내 수요죠. 이쪽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수요가 많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 강세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이 난립하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 제한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장지구죠. 이쪽에 대해서 인권을 필두로 약간 이제 폴리실리콘에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우리는 규제하겠다라는 입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쪽이 전 세계에서 한 40%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그 생산지 표시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제재한다고 또 완벽하게 제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중국산이 지금 거의 다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7주 연속 상승세인데 네. 하반기에도 앞서 뭐 2023년까지 쇼티지라고 했으니까 네. 당분간은 좀 추세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나요? 아니면 그 증설에 들어가는 걸 미리 반영해서 오르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최근에 중국에서 유력 공장이 화재가 났고요. 게다가 전기 보수가 이어져 있고 거기다가 또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좀 값싼 전기료 올라가다 보니까 원가에 반영할 거고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싼 거 중국산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중국 쪽에 나오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수요도 많죠. 올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태양광만 작년에 54기가와트, 올해 108기가와트. 네. 뭐 그냥 뭐든지 두 배네요. 그냥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가격을 견인을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가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고 OCI 같은 경우가 움직였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의 사정과 또 나머지 글로벌 사정들이 다르다는 관점 쪽에서 이게 이제 안 따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아, 따라가다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태양광 설치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를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이런 내수적인 변화를 갖고 있는데 한국의 OCI는 과연 그 정도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자꾸 의문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가가 좀 연동이 안 되는 느낌들이 나오는 게 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주들 전체로 보면 에너지주들이 가장 강했고 그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들도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하반기는 어떨지 보니까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했던 BBB 법안이죠. 네.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 좌초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동력을 잃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반기는 앞으로는 상반기만큼의 그 불씨가 타오르진 않을까요? 네, 뭐 좌초된 건 아니고요. 네. 아직 대기 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맨친 선생님 계시죠? 조맨친 상원 의원께서 아직까지 같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인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뭐 내부적으로 보니까 뭐 석유화학 업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다 보니까 뭐 좀 복잡합니다. 네. 그들도 자기 생각이나 신념보다는 뭐 이권이 좀 먼저인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마음을 돌려서 네. 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본격적으로 BBB 법안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또 전기차 확대와도 보조금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돼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숨통이 트인다라고 봤을 때 아직은 이 부분의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고 그 밖에 나머지 업체들 뭐 인곳부터 셀 모듈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전이시켜서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게 되면 원가 부담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또 체크해야 될 게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나와서 원가를 충분히 넘길 수 있게 나오겠느냐. 아직은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화솔루션의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유가나 또 화석에너지 관련된 쪽의 동향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하락한다. 굳이 태양광 안 하고 그냥 갖다 쓰면 되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유가의 등락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 필요성도 누구나 다 아는데
태양광 관련주들은 가다 말다, 가다 서다 이러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들 안에서 태양광주의 매력, 뭐 투자 의견 이런 걸 비교해보자면 핵심이 있을까요? 네, 핵심은 안 삽니다. 네, 별로 개인적으로 단호하시네요? 네? 단호해요. 네, 그렇게 뭘 연결해서 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당장 그렇다고 성과가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Q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뭔가 실적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7분기 연속으로 적자 나오면 안 되죠. 이게 아직 반영이 덜 됐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차라리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실적 변화 나오는 것 같고 보겠고요. 근데 지금 또 태양광 관련된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보조금에 따라서 업황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고 게다가 또 이격 거리 규제라고 하는 국내는 좀 특이한 이 규제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이격이면 주식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특정 도로나 시설 입지로부터 최소 얼마 있다 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해도 효율이 안 난다고 하죠.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같은 경우 장마나 태풍이 온다. 맞아요. 안 되죠. 네. 게다가 또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태양광이 일정하게 일조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전압이 발생하는 전력이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보니까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진대요. 전압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걸 모아서 전력을 송전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오류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정전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물론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죠. 이런 쪽과 함께 또 하나 지금 환경 유해성 네.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파기됐다. 이거는 재활용도 안 됩니다.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단점도 있는 상황들 쪽에서 결론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다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물론 OCI가 99.9% 초고순도 쪽에서 폴리실리콘의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가에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은 그냥 이슈가 나왔을 때 트레이딩하는 정도로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네. 쪽에서 죄송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예전부터 별로 안 좋게 봐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태양광 관련주 이야기하시면서 좀 단점을 꼽아주셨는데 네.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하면서 꽤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대응을 하고 산업을 끌어갈 때 이런 이제 약점이 나오는 거는 일단 묻히죠. 그러면서 이제 확대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막힐 때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도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딱 한화 이야기 하자마자 저희 채팅방도 역시나 화난다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화솔루션의 흑자 전환은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불을 질렀네요, 제가. 아니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한화솔루션 보면서 안 그래도 답답하다라고 하셨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환한 솔루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될 그러니까 회사는 그래도 수직 계열화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네. 그래도 어떤 태양광 쪽에 진심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가정용 설치만 하더라도 1위입니다. 그런데 왜 적자 나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수직 계열화를 했는데 정말 패착이 하나가 있죠. 재작년이었나요? 하나 폴리실리콘 업체를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이것까지 갖고 있어야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폴리실리콘 업체를 매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가에 휘둘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수요 증가가 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확인은 필요하다. 아무리 코스트라고 하는 쪽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Q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제 실적은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약간 또 Q가 또 약간 위축된다 그러면 바로 실적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되 그래도 우리는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쪽에서 지금 태양광 업체 쪽에서 중국 쪽이 P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저도 네, 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네. 한화솔루션에서 앞으로 개발할 게 N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효율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페로브스카이트, 네, 이게 또 휠 수 있는 그 태양광 전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도 개발을 한다는 쪽인데 이거는 개발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 개발 중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프랑스 업체 신재생 에너지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죠.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것들도 다 중요한데 성과는 아직까지 태양광 부분 쪽에서 위축 이렇게 나오면은 솔직히
반등시에 정리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긍정적인 것보단 나는 좀 조심하겠다, 보류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김민수 대표님께 현 시점 눈여겨볼 만한 태양광주를 여쭤봐도 되는 건지요? 말이 안 맞는데요. 예. 그쵸? 질문이. 예. 아, 묻지 말까요? 아, 근데 그런 네.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재생 에너지 간에 네. 태양광이건 뭐 풍력이건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앞서 전력을 모아다가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죠. 그러니까 송전, 배전, 그리고 또 변압기 관련된 쪽. 그래서 이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냥 재룡 전기가 제일 나 보이고요. 최근에 물론 가장 대장주는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입니다. 근데 그쪽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덩치에 비해서 훨씬 더 수주를 많이 받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수주만 발주한 걸 받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기대감들이 이런 게 더 크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좀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적어도 한 7,000원대 전후나 아니면 시장이 또 약간 조정이 나오거나 어떤 추세 안쪽까지 흔들림이 나왔을 때 그런 때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추세는 이상 없어 보입니다. 근데 또 고점에서 사게 되면 대응 여력들이 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아마 이게 지난 실적 흐름들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상당 부분 정체로 갔던 부분들의 변화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약 한 8,000원 넘어서 한 8,5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가, 여기 이탈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한 6,500원대 정도 되는데 이 박스권 하단부 이탈되는 가격들은 손절로 대응한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하나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재생 에너지랑 함께 갈 수 있는 송전, 배전, 이와 관련한 재룡전기를 눈여겨보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